곰종이 나라예요. 오늘 만들 종이접기는 곰돌이 풀입니다. 선생님은 곰돌이 풀을 이렇게 귀엽게 꾸며보았어요. 우리 한번 같이 접어볼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 그리고 꾸밀 수 있는 펜이 필요합니다. 색종이를 네모로 접어주세요. 펴주세요.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펴주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네모로 접어주세요. 펴주세요. 똑같이 가운데 선을 따라서 양쪽으로 대문접기로 접어주세요. 꾹꾹 눌러서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위에 부분부터 먼저 잡아서 끝에 있는 선에 맞추어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은 양쪽으로 똑같이 안에 있는 선에 맞추어 접어주도록 할게요. 위에 부분을 쫙 손가락으로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끝에 보이는 네모 부분이 보이나요? 이 부분을 세모로 접어줄 거예요. 여기 옆에 쪽을 이렇게 누르고 위에 쪽도 이렇게 누르면 여기 끝쪽이 이렇게 뾰족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뾰족하게 접어서 옆으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펼치다가 여기 끝부분이 세모로 만들어지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펼쳐서 양쪽을 이렇게 모으면 끝쪽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모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때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된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접었는 이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뒤로 넘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양 옆쪽을 똑같이 안쪽으로 뱅글 돌려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대쪽도 돌려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여기 끝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펼치면 안쪽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생겼을 거예요. 이 구멍을 옆으로 이렇게 펼쳐 세모 모양으로 만들어서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된답니다. 옆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위에 세모로 되는 부분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짜잔!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나요? 자,
이런 모양을 만들었으며 아래쪽 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선에 맞추어 아래쪽으로 그대로 접어주세요. 여기 위에 보이는 뾰족한 부분은 안쪽으로 세모로 접어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꾹 눌러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여기 끝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세모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옆쪽도 똑같이 올려주세요. 위로 뾰족하게 올렸나요? 그럼 여기 뾰족한 부분에 손을 넣어 이렇게 네모로 접어주세요. 아마 조금만 이렇게 만져도 금방 이렇게 네모로 잡힐 수 있어요. 이렇게 네모로 접었다면 네모 부분에 뾰족한 부분을 안쪽으로 조금씩 넣어서 동그랗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주고 아래쪽을 살짝만 위로 접어 주세요. 우리 손톱만큼만 접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끝쪽을 또 이렇게 안으로 세모로 접어서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뒤집어주세요. 그러면 짜잔! 곰돌이 푸 얼굴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예쁘게 꾸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곰돌이푸가 완성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만들어주었나요? 자유롭게 더 다양한 표정과 더 이쁘게 꾸며줄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종이나라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